1대 매치인데요. 오, 수비 빠르게 백코트 해줬고요. 열렸습니다. 석점! 깔끔해요. 3포인트! 꽂혔습니다. 이준혁. 자, 이준혁. 어우, 네. 깨끗하네요. 앞, 네, 앞쪽에 공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던졌죠. 그렇습니다. 자, 자 이준혁. 돌았습니다. 네. 스피드업 올려놓습니다. 지금 강경민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정혁의 2포인트.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우선 강경민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고요. 네. 사실 저는 최신 노래를 잘 몰라요. 예, 그래도 자, 이제 머릿속에는 멋진 스핀 무브가 있었는데 네. 네,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자, 자 그리고 LG의 첫 득점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오우, 오우. 네. 약간 뭔가 점 노혁주 그대로 돌파 올려놨습니다. 오, 오우. 고각으로 올려놨습니다. 노혁주의 네. 득점. 슛동작 짧게 끊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손영준 다시 한번 석점 가는데요. 야! 깨끗합니다. 3포인트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이준혁이었습니다. 네, 이준혁 선수가 지금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 노혁주가 직접 돌파. 네 우선 이 장면. 네, 짧게 끊어서 올렸어요. 네. 탑에서 석점. 오. 조금 전에 패스를 예측을 못했고요. 열렸습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안쪽 돌파를 선택합니다. 오른손 레이업 성공. 리버스 레이업 성공한 노혁주입니다. 역시나 후반전 파울이 선언됐죠. 아, 파울이었군요. 네. 자 모비스의 볼 연결되면 어우 굉장히 어려운 슛이잖아요. 네. 강경민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굉장히 승부욕이 들끓는 선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해맑게 기뻐하는 아직 어린 그렇죠. 미소년 선수인 것을 또 보여줬고요. LG로서는 굉장히 좋고 네. 자손 다시 볼까요? 이 장면 네 외곽도 좋고 지금 안쪽에서 이제 뭐 정성규 선수를 한번 놓치면은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지금 앞면에 공을 맞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어쩌면... 코에 맞는 게 가장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